자, 포켓몬빵님, 허 언제 축소가 되나요? 아직 축소가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왠지 조만간, 곧 하루 이틀, 2, 3일 내에 축소가 될것 같아요. 누적해서 8천만 원이 누적해서 2천만 원으로 축소가 될것 같으니까 그 전에 빠른 서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동탄만님, 유담 최고 2천만 원 가능하다는 건가요? 당사 타사 누적 2천까지인가요? 빨리 준비해야 되겠어요. 업계 누적, 생명보험든 손해보험이든 업계 누적은 안 보고요. 당사, A사 자체적으로 8천만까지 2천, 2천, 일반화 2천, 유사함 2천, 1대1로 내구자, 4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이제 한 구자로 일반화 2천, 유사함 2천, 이런 식으로 한 구자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정확하게 아직까지 공문이나 확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저 보호망이 한번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귀리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금강원 경고도 무쓸모, 그냥 쓸모가 없다는 거죠. AB의 생명에서 유사 8천까지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손보 업계도 한도 축소 틈타 막판 스퍼트. 그래서 감독 당국은 생보사도 과열 조짐 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 썸네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 썸네일인데 예. 위에는 정땡땡 썸네일이죠. 그래서 하지만 ABL은 8월까지 유사암 진단비 업계 누적을 보지 않습니다. 즉 다른 회사 유사암 진단비가 얼마나 들어있든 간에 ABL 더 준비할 수 있고요. ABL은 한 구자에 유사암 2천만 원 준비할 수 있고 최대 4구자로 8천만까지 유사암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22년 8월 22일날 7시 15분에 대한금융 애플리케이션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 여기 보시면요, 금융감독원의 경고도 소용이 없다.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담보에 가입한도를 축소로 결정하자 이를 틈탄 일부 생명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ABA의 생명은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8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법인대리점 지혜 채널에서는 한 구자당 2천만 원총 4구자로 가입할 수 있다며 과열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일반암 대비해서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1대2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한도가 두배 정도 높을 정도다. 현재 동양생명의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한도는 4천만 원이다. 흥국생명, 미래셋 모두 일반암 대비 유사암의 비율은 1대1로 판매 중이다. 흥국생명의 유사암은 최대 4천만 원, 미래셋은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일반암 진단비 상관없이 유사암 진단금만 2천만 원 한도로 판매 중이다. 요건 제가 썼던 멘트인 것 같은데 좀 찔리네요. 자, 이는 선보업계가 유사암 한도를 일반암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상반된 모습이다. 최대한도 2천만 원까지 오는 10월부터는 일반암의 가입한도의 2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난 5월, 6월에 금강원은 암진단비 보장 상품에 가입 금액이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판단. 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에 유사암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어 7월에도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과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손보사에 전달이 됐다. 현재 유사암 가입한도가 소비자 분쟁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골자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감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유사암은 갑기 경제에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든다. 때문에 일반암보다 가입 금액을 낮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올해 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두고 과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 삼성화재가 한도를 3천에서 5천으로 상향하자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5천만 원씩 유사암을 올렸죠. 이것도 뭐 있는 사실이니까. 이에 손보사들이 이달부터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오히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선 보험 설계사들이 ABA 유사암의 특약을 8천만 원 플랜이라며 판매한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과열이 이어지는 상황,
감독 당국은 자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에게만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니 생보에서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기초 서류들을 수정해야 상품의 반영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자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ABL은 여기 ABL이 중요해요. 유사암 진단비를 8천만 한도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ABL 생명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부서의 공식 답변은 가입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8천만 원까지 판매가 되는 건 맞아요. 2천만 원 유사 2천만 원을 내구자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언더라이터 부서에서는 공식 답변은 가입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라고 볼 수가 있다. 요 문구가 뭐냐면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아 조만간 2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겠구나. 왜? 일단은 언더라이팅 부서는 심사 부서는요 지금 8천만원까지 아미처 유사 미천이 내구자까지 가입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공식 답변으로는 최대 2천만원까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보면 6천만원이 축소가 된 2천만원으로 바로 내리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고민하신 분들은 A땡땡 보험사건 빨리 8천만원까지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ABL 생명의 유사함을 8천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는 모든 설계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단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금융소비자법이 왜 나와요? 왜냐면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근데 이 언더라이트 부사에서는 2천만원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8천만원까지는 이제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8천만원까지라고 광고했던 저 보호망도 금도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근데 왜 이게 예. 근데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아 조만간 2천만원으로 내려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약서 지금 사인하신 분들 아니면 수납하신 분들 모바일 서명하신 분들 모두 다 지금 긴장을 하셔라. 오늘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축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